개마이쌤의 자기 전 민법 한 문제 시간입니다. 주임법 내용입니다. 주임법 설명 옳은 거죠? 1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수리한테가 아니라 도달한테로 발생한다? 말이 바뀌었죠? 도달한테가 아니라 수리까지 해야만 공시되기 때문에 수리한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번은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항상 뒤로 가세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이네요. 그럼 뻔하죠?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비록 소액 임차인이라도 최우선 면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자에게도 최우선 변제 인정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하고 나간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못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이때는 최우선 면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네요. 경매 나오면 어떻게 가죠? 선순위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후순위 임차권도 소멸해서 결국 대항력이 소멸하는 거죠. 자, 그럼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그렇죠. 역시 경매가 나오죠. 경매로 매각되면 그럼 대항력 소멸하기 때문에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죠. 그리고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해야 됩니다. 다시 세 가지가 같아요.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네, 4번은 제일 끝에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가. 네,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권 요건이 아니죠. 확정일자는 그냥 우선 변제권의 요건입니다. 5번 주택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효 미칩니다. 대지 환가됨에도 효력이 미치게 되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